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G20 파킨슨 정상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삼성서울신경과에서 파킨슨병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윤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파킨슨병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신경과 안종현입니다. 예, 지난 1회하고 2회에서는 이제 삼성서울병원 파킨슨병과 이상운동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3명의 교수가 모두 모여서 파킨슨병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파킨슨병은 고령에서 주로 발생하다 보니까 뭐 허리라든지 무릎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나 또 다른 내과 질환, 이런 다양한 병들이 같이 섞여서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분들조차도 본인 증상이 파킨슨병 관련 증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고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2016년에 국내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파킨슨 병이라는 병 자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10명 중에 9명으로 굉장히 많지만 세부적인 지식은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킨슨 병이 아닌데도 파킨슨 병으로 오인해서 파킨슨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든지 거꾸로 이제 파킨슨 증상이 맞는데도 파킨슨 약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파킨슨병 증상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도록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킨슨병의 증상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할 때 빙산의 일각이란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네, 파킨슨병의 증상이 워낙 다양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파킨슨병이 느려지고 굳고 떠는 운동 증상만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운동 증상들은 일부분일 뿐이고 다양한 이제 비운동 증상들이 밑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의 증상은 굉장히 많은데 크게는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으로 나눌 수 있고요. 운동 증상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데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옆에서 보실 때, 보호자분들이 보실 때 관찰되는 증상들입니다. 떨림이라든지 서동증, 근경직, 보행장애, 발음장애, 삼킴장애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비운동 증상은 움직이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주관적인 증상들입니다. 우울함, 불안, 인지기능 저하, 수면장애, 변비, 통증 이러한 증상들이 비운동 증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움직임이나 행동에 지장이 생긴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운동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운동 증상을 우리가 카디널 심텀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주로 떨림, 근경직, 서동증, 보행장애를 얘기합니다. 사실 떨림은 파킨슨병에서 제일 잘 알려진 증상으로 가장 큰 특징은 안정실 떨림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뭐 떨림으로 병원을 내원하셔서 파킨슨병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물건을 짚거나 수저질을 하거나 글씨를 쓰거나 이럴 때 떨림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파킨슨병 떨림은 반대로 완전히 힘을 빼고 이완된 상태에서 발생을 하고 움직임이나 자세에 의해서 사라지거나 감소하게 되는 안정시 떨림입니다. 때문에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TV를 본다거나 아니면 걸을 때 떨림이 관찰이 되고 떨림이 있더라도 심지어 본인이 모르고 주변에서 가족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앞서 언급했던 저희 연구에서도 일반인들 가운데 한 63.5%는 떨리는 게 파킨슨 증상이라고 잘 알고 계십니다. 프랑스에서는 한 92% 정도, 독일 연구에서는 한 67% 정도 일반인들이 떨리는 증상을 파킨슨 증상이라고 이제 얘기한 걸로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떨림을 파킨슨 증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외국보다는 조금 낮았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떨림이 뇌졸중 증상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저희 연구에서도 응답자 중에 43.8%가 떨림이 뇌졸중의 증상으로 답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떨림이 뇌졸중 증상으로 생기는 경우도 매우 드물기 때문에 좀 잘못 알려진 지식인 셈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서동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움직임이 느려진다는 것인데요. 느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동작 자체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몸 동작뿐만 아니라 뭐 보폭도 작아지고 목소리도 작아지고 글씨도 작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걸을 때 보폭이 작아지면서 종종 걸음을 걷게 되고 동년배 일행에 비해서 자꾸 뒤처지거나 아니면 따라잡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빨리 쫓아가야 하거나 빨리 걸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보행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에 파킨슨병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발표도 있었는데요.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서 3m 왕복하는 걸음 후에 다시 의자에 앉는 시간을 측정했을 때 의자에 앉는 시간이 10초가 넘어가면은 파킨슨병 발생률이 한 28%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초가 넘어가면은 2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근경직인데요. 근경직은 근육의 힘을 완전히 빼지 못해서 관절이 뻣뻣해지게 느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환자분들이 직접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이 관절이 뻣뻣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잘 좀 못 움직이고 덜 움직이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오십견이라고 얘기하는 어깨나 목 이런 곳의 통증 아니면 근육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또 자꾸 통증이 있으니까 파킨슨이다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과를 찾으면서 그 통증을 치료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보행장애도 파킨슨병 초기에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초기에는 이렇게 종종 걸음을 걷거나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는 자세로 걷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 보행장애 중에 한 가지로 이제 보행동결이라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걸으려고 할 때 발이 잘 떼지지 않는 증상인데요. 주로 걷기 시작할 때 좁은 곳에서 또 마음이 급할 때 더 잘 생기고 일단 걸음이 시작되고 나면은 괜찮아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 중에서는 이게 마음의 문제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 외에도 병이 진행하면서 발음장애라든지 삼킴장애, 균형감각저하 같은 다양한 운동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환자분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지금까지 이제 운동 증상들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비운동 증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운동 증상들은 사실 너무나 다양해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참 힘듭니다. 기립성 어지럼증, 그리고 기절하는 경우도 있고요. 변비, 소변 증상, 땀 분비 장애, 성기능 장애 같은 자율신경계 장애, 그리고 주간 졸림증, 불면증, 잠꼬대와 같은 수면 장애, 그리고 우울, 불안, 무감동 같은 기분장애, 환각, 망상,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같은 인지기능 장애, 그 외에도 통증이라든지 체중 변화, 후각장애 등 다양한 비운동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비운동 증상들이 워낙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서 이러한 증상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설문 척도들이라든지 검사들을 환자들한테 조사를 해서 비운동 증상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짧은 진료 시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다양한 척도들을 시행하기도 하고요. 또 환자분들한테서 혈압 변동이 많기 때문에 혈압 수첩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스마트워치 같은 기기들을 활용해서 환자분들의 혈압을 측정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에서 이 삶의 질에 비운동 증상이 사실은 운동 증상만큼이나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운동 증상보다 비운동 증상이 더 중요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들에서도 성별이라든지 연령, 그 외에 다양한 인자들이 비운동 증상으로 인한 삶의 질의 악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에서 이러한 비운동 증상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치료하는 것이 삶의 질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 비운동 증상들 같은 경우에는 파킨슨 약물에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파킨슨병 약물에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또는 반응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비운동 증상에 대해서 대증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증상이라 하더라도 파킨슨 약물의 반응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치료가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운동 증상과 운동 증상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비운동 증상들끼리도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먼저이고 영향을 주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비운동 증상들로 인해서 환자분들 진료에서 실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한 세 가지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킨슨병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가족들이나 심지어는 환자분 본인도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환자분이 우울증이 있는데 아, 파킨슨병을 진단받았으니 우울하겠지. 모든 걸 다 파킨슨병 때문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파킨슨병 환자에서 파킨슨병 진단이라든지 파킨슨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도 우울이라든지 불안과 같은 기분 장애가 더 흔하게 관찰이 됩니다. 약간의 성격도 좀 다르고요. 두 번째로는 비운동 증상들을 파킨슨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예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운동 증상들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따로 다른 과나 다른 병원을 가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다른 병원에서는 또 이게 파킨슨 관련 증상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파킨슨병 관련 비운동 증상들이 늦게 발견이 되어서 이러한 증상들에 대한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반대입니다. 반대로 모든 증상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비운동 증상들을 다 파킨슨병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경우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다양한 비운동 증상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파킨슨병이 없는 그냥 일반인들에게도 보일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 증상들이 정말 파킨슨병 관련 증상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사실 저희들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파킨슨병과 관련되지 않은 증상들은 파킨슨병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대로 진료를 보지 않고 저희한테만 얘기를 하시는 경우는 사실은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환자분 보면서 아, 좀 일찍 이런 부분은 진료가 됐으면 좋을 텐데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결국 비운동 증상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환자가 느끼는 다양한 증상들을 적극적으로 담당 선생님께 상담을 하고 진료를 통해서 필요하면 검사라든지 설문지를 통해서 증상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확인된 증상에 대해서는 파킨슨 약 변경을 한다든지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서두에 저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비유했던 표현처럼 수면 아래에는 여러 비운동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 중 대표적인 비운동 증상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와 보호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듯이 운동 증상이든 비운동 증상이든 환자분들마다 증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치료 계획을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G20 파킨슨 정상회의 세 번째 시간 파킨슨병의 여러 증상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